매일 수도권 주민들이 사용한 하수를 처리하는 안양 박달 하수처리장.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이곳에 18만 제곱미터 면적의 넓은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KTX 광명역 인근의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되면서 안양시와 광명시, LH공사는 2008년 박달 하수처리장의 지하화를 결정했습니다. 박달 하수처리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하수처리장 조성 사업으로 처리시설 일부를 가동하며 공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공사를 시작한 지 54개월 만인 올해 9월, 박달 하수처리장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안양 새물공원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광명역 인근 박달 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이 하수처리장인가 싶을 정도로 악취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하에 43대의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여러 개의 배출구는 통합해 높이를 높여 지하화 이전 대비 악취를 10분의 1가량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악취는 사라진 반면 전력 사용량은 크게 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을 지하화하는 대신 에너지 생산 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기존 대비 전력 사용량이 3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공단 측은 지하화의 목적인 악취 확산을 막고 수질 환경을 개선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사업인 만큼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의도 공원 면적이 한 22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18만 7천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 시설이 전체 그 주민한테 열린 공간으로 제공된다면은 그걸 어떻게 그 돈으로 경제적인 효과로 비교를 할수 있나 저희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달 하수처리장엔 다양한 친환경 기술들이 접목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연간 19,500여 톤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들을 감축합니다. 열가수 분해 기술로 하수 찌꺼기 발생은 줄이고 연료로 사용 가능한 가스 발생량은 늘었습니다. 배출된 하수 찌꺼기는 가공하면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이미 서부 발전과 매각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제도에 따라 공급 인증서를 판매하면 연간 약 12억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는 3천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도 있는 11,600여 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해 9억여 원의 수익도 낼수 있습니다. 하수 찌꺼기를 소화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연간 12,000kWh를 생산해서 약 3,000 가구에 1년 동안 공급하는 그런 전력을 생산하게 되고요. 경제로 치면은 1년에 한 20억 정도 그런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안양천의 수질 개선과 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도 진행됩니다. 생물 반응 조공법과 총인 처리 시설 등 고도 처리 공정을 도입해 방류 하천인 안양천에 보다 깨끗해진 물을 내보내게 됩니다. 지하화한 하수 처리장의 상부 부지엔 야구장과 풋살장을 비롯한 체육 시설과 잔디 광장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겐 기피 대상이던 하수처리장. 지하화를 통한 효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환경TV 박혜미입니다.